반려견 행동 전문가, 따뜻한 카리스마의 강영우. 강아지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나뭇잎 컴온 샹그리랄라. 오늘도 변함없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강훈련사. 살생까지 저지른 콜리에 대해 오늘은 어떤 해법을 제시해 줄까요?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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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 와, 선생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순한데 짖지도 않아요? 예. 사람한테는 절대 안 지어요. 여기 안에서는 굉장히 순합니다. 아, 여기 안에서는 순하고요. 네. 여기만 딱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난리가 나요. 딱 돌변합니다. 돌변해요. 네. 아, 얼굴 표정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럼요. 세상에 둘도 없는 순둥이에요. 자, 한 번씩 무섭게 돌변하는 콜리의 개과 천성기. 지금 시작해볼까요? 영상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콜리의 문제 영상을 함께 보면서 해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여름 이웃집 토끼들을 물어 죽인 사건부터 삽살개 순이한테도 공격성을 보였던 콜리. 저 친구를 보는 거예요? 그래, 목에 다친 거 봐요. 어이구, 미안해. 왜요? 병원 가. 아유, 병원 가야지 왜. 가자니까 싸납다고 주인님을 좀 시켜서. 엄마 좀 아직 깨는구나. 에이, 병원 가야지. 콜리의 문제를 마주한 강훈련사는 무엇보다 보호자의 책임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시골에서 막 풀어놓고 이렇게 키우면서 그 다른 강아지가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깝고 가끔씩은 너무 화도 나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뭐 어떤 이유건 간에 강아지를 풀어놓고 밖에 나가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를 물었다고 하면은 저는 뭐 법을 다 들추더라도 그 보호자에게 죄를 다 물게 할 거고 그 강아지가 내 강아지한테 두 번 다시는 오지 못하고 두 번 다시는 상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거예요. 강아지 혼자 마실 나갔다 오고 소변되면 아무데나 보게 하는 보호자가 있다면 아, 좀 이거 보고 좀 생각을 좀 다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절대 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온순하고 착했던 콜리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살생까지 저지르는 무시무시한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한 걸까요? 사냥성이라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는데 그 사냥성을 잘못되게 활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거의 스포츠나 게임처럼 그냥 작은 동물들을 죽이는 거에만 집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토끼를 18마리, 24마리를 죽였다라고 그랬잖아요. 먹은 아이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냥 빨리 도망가고 뛰는 아이 잡고 죽이고 또 옆에 뛰는 아이 잡고 죽이고 실제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게임으로 사냥을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묶여있는 강아지, 조그만 강아지한테까지 전이 돼요. 우리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 철장 안에 있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토끼를 잡았던 그 순간이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잡혔을 거예요. 어떤 뭐라 그럴까 되게 힘든 일 막 하다가 막 홍대 같은 데 가서 막 놀았던 기억만큼 사냥했던 기억이 굉장히 머릿속에 크게 각인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버리고 잘못했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고도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를 먼저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사냥했던 기억들을 이제 속어 없애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거예요. 배목을 힘써 딱 해놓아야 하는 거야. 집에다 사슴을 묶고 놓아야지. 세 달에 한 번씩은 꼭 잡고 치네. 살생견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을 찍히고만 콜리. 어쩌면 문제는 서론을 질주하는 넘치는 에너지와 활동량을 지닌 콜리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결과일지 모릅니다. 부부가 출근한 후 많은 시간을 좁은 철창 안에서 지내야 하는 콜리.
마음껏 누리지 못한 그 주체할 수 없는 본능을 결국은 살생이라는 잘못된 문제 행동으로 보여왔던 건 아닌지. 콜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너무도 미안해집니다. 하다가도 항상 빨리 가서 놀아줘야 되는데 그 못 놀아주는 지금 보니까 너무 불쌍해. 1.5m의 좁디좁은 철장안 누워있다가도 작은 소리만 나도 몸을 일으켜 밖을 내다보는 콜리. 좁은 철장 안에서 콜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보호자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사람도 안 다니고 얼마나 외롭고. 이제라도 콜리의 마음을 알았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산책도 사냥 본능 중에 하나예요. 산책 자체가 우리 콜리를 보면 보호자하고 편안하게 걷는 게 아니라 진짜 야생에서의 사냥 활동이었었던 것 같아요. 너는 나만 따라다녀. 내가 알아서 사냥감 찾을게. 이런 자세로 산책을 했는데 이제 반대로 하는 거죠. 콜리야, 아니야. 너가 나를 좀 따라와봐. 내가 사냥보다 더 재밌는 거 알려줄게.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친구가, 우리 콜리가 모든 걸 다 주도했다면 이제는 놀이를 보호자님이 주도해보시면은 훨씬 더 한번 산책도 좀 편안해질 거고 어쩌면은 그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지금 말도 안 되게 급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본능적인 사냥성이 훨씬 낮아질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콜리의 에너지를 분출하는 데 중요한 활동 산책을 배워보았습니다. 줄을 요걸로 이제 줄을 하시는구나. 네, 우선 우리 콜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줄 한번 매 보시고. 네. 그동안 콜리에게 끌려만 다니다 제대로 된 산책을 하지 못해 왔었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철창에서 나오자마자 발버둥 치는 콜리. 아이고, 이 산책 줄 매는 것부터 진을 다 빼놓습니다. 아이고, 같이 가고 싶었어요? 불불 이만한 게 막 왔다 갔다. 하이파이! 불불 이만한 게 막 왔다 갔다. 강 훈련사님, 놀라셨어요? 아이고, 이 신음하다가 시간 다 가겠네. 우리 산책은 오늘 안에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보호자님, 거기 너무 짧게 잡아서 그래. 놔두세요. 나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많이 못 돌아다니다가 이제 나오면 이렇게 돼요. 우선 보호자님, 줄도 너무 짧고 하니까 줄을 좀 긴 걸로 좀 바꿔볼게요. 제멋대로인 녀석들에겐 짧은 목줄보다는 3m의 긴 줄이 좋습니다. 앉아. 아니. 콜리, 사랑하는 콜리, 앉아. 아니, 어머니. 말보다는 행동, 반려견의 기본 훈련 원칙 잊지 마세요. 우리야, 조금 움직일까요? 네. 절로 걸어 들어가도 괜찮나요, 어머니? 네. 오케이, 좀 움직일게요. 소변도 좀 보고. 이 줄을 짧게 잡으면 훨씬 더 아이가 좀 힘들어 하니까 좀 길게 잡고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할게요. 오케이. 강아지가 당기니까 제가 그냥 강아지가 당기는 대로 막 가는 게 아니라 딱 버티고 있잖아요. 자. 콜리를 리드하기 위해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친구가 알아. 내가 힘을 줘서 확 당기면 뒤에 있는 사람이 끌려올지 벌써 알아요. 그래서 힘을 꽉 주는구나. 아빠 한번 와보세요. 그냥 줄 잡고 당기면 꽉 서고 느슨할 때는 좀 걸어다녀보세요. 지금 먼저 걸으세요. 네. 꽉. 그렇지. 반대로. 이름도 살짝 풀고 반대로 걸을게요. 강아지를 섞게요. 좋아요. 반대로 걸으세요. 아니요, 말할 필요 없어요. 자, 지금도 줄이 텐션 되니까 강아지가 안 오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 도와드릴게요. 지금 이게 보호자님들이 강아지를 먼저 내 앞으로 보내고 걷고 싶어요. 자, 제가 이렇게 했어요. 기다릴게요. 가자. 그리고 내가 걸어요. 그리고 강아지가 따라오는 느낌이어야지. 그런데 강아지가 나를 쉽게 땡겨. 그럼 또 난 반대로 가고. 내가 걷고 강아지가 따라오고 반대로.
콜리의 산책법, 앞장서기보다는 뒤에서 쫓아오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빠의 도전. 강아지 보면서 천천히, 천천히. 사실 너무 짧은 줄이 강아지한테 더 옹맨 거일 수 있어요. 훨씬 쉬운 교육 방법들이. 이런 적 처음이에요. 그래요? 여기서도 아마 끌려가듯이 막 가셨을 것 같아요. 그죠? 문 앞에서부터 콜리한테 질질 끌려가다시피 집을 나서야 했던 부부. 바깥에서도 내내 그렇게 끌려다녀야 했죠. 오늘도 역시나 바깥으로 뛰어나가려는 콜리. 이때 산책줄을 꽉 잡고 버텨야 합니다. 지금 보면 무조건 여기를 나오면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제일 힘들었어요. 자, 그럼 문 앞부터 다시 시도해볼까요? 아마 이 친구는 내가 이곳에 오면은 2초 만에 이 문이 열릴 거고 열리는 순간 나는 쳐야지. 이게 계획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와서 2초 만에 문을 열지 않으면 돼요. 제가 문을 열 거예요. 그리고 줄을 꽉 잡을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튀어나가려다 다시 들어오는 콜리. 만약에 들어오면 내가 간식이 있으면은 간식 하나 주기더라고. 이럴 때 보상이 빠질 수 없죠? 우와. 강아지가 점프하면 손을 내리는 거예요. 먹고 싶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예. 앉으니까 간식 줘요. 앉으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잠시 후 문을 다시 열고 콜리의 반응을 살핍니다. 안 나가네. 안 나가네. 네? 다시?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온 거에 대해 칭찬하면 되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화내는 게 아니라 야 들어왔어! 예! 이뻐! 들어왔어! 야! 이게 예쁘다. 아까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자, 산책줄 다루는 법과 문 앞에서 훈련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길거리 산책에 나서봤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행동 반경이 넓어지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콜리. 무작정 앞서서 달려가던 예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아우, 콜리 이제 잘하네요. 너 잘한다. 그런데 잠시 후 고양이를 발견하자 냅다 쫓으려는 콜리. 어허, 사냥 본능 다시 되살아나나요? 어째 조마조마합니다. 하지만 호락호락한 강훈련사가 아니죠. 줄을 힘껏 당겨 콜리의 행동을 제지합니다. 안에 있던 고양이를 밖에 보니까 밖에서도 똑같이 사냥하듯이 달려들어요. 지금 저희 고양이 하나 있었잖아요. 지금 통통 안에. 그러면 똑같이... 가만 놔두면 물을까요? 어? 가만 놔두면 물을까요? 어, 그럼요. 물 수 있어요. 물 수 있어요. 콜리. 아이, 잘했어, 옳지. 산책 틈틈이. 예스. 간식으로 보상을 해줌으로써 작은 동물을 쫓는 것보다 보호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합니다. 다시 올리고, 빠르게. 다시 내리고, 위로 올리고. 강아지 땅 주세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네, 네. 아니 뭐 간식 주고 난 다음에. 순간 무언가가 내 앞을 확 뛰어가요. 어, 뭐지?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확인한 뒤에는 에이, 보호자님한테 더 재밌는 거 있는데 보호자님한테 가야지. 밖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에 집중하기보다 보호자님 손에 있는 간식 또는 보호자님 손에 있는 장난감이 더 재밌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기다리는 거. 잘했다. 엄마가 말해. 예. 옳지, 걸리. 아이고. 예. 밀치고. 보호자님이 기쁘면 나는 점프에 내가 너무, 네. 너무 강하게 연결돼 있어. 다시 한번 냄새 맡겨볼게. 주시고 걸으세요. 걸으세요. 빨리 빨리. 두 손으로 들죠. 두 손으로. 지금 이게 숱하게 반복돼야 돼. 숱하게. 숱하게. 예. 네. 열심히 해야지.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콜리한테는 다양한 놀이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보호자님한테 집중하고 보호자님이 공을 던지면 사냥성으로 가서 물지만 보호자님에게 다시 가지고 오면 또 공을 던져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공부할 수 있고. 공을 쫓는 것도 사냥 본능 중에 하나. 공을 쫓지만 보호자에게 다시 가져오게 함으로써 보호자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아, 이렇게 놀면 하루 종일 재밌어. 저도 재밌네. 재밌어요? 네. 아이, 기다렸어. 놀이에 푹 빠진 콜리와 보호자. 앞으로 많이 많이 놀아주세요. 성량도 많이. 쟤 저렇게 하면 재미나면 지쳐서 나중에 안 가지지 않아요? 재밌어서 더 잘 가지. 우리가 또 놀고, 네. 이렇게 하면은 밖에 나가는 것보다 이거 갖고 놀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님하고 노는 게 더 재밌을 거예요. 그렇지.